결국 마지막 3라운드까지. 저는 이기는 줄 알았는데. 네, 승리를 확정지었죠. 아, 거의 이기는 분위기였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와, 역시 다시 살아나구나. 대박. 아니, 웃고 싶은 게 있는데 홍진호 씨가 옛날에 스타일 때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뭐랄까 약합했나요? 오,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오늘 좀 약간 세상이 바꿨다. 애가 좀 저렇게 승리에 집착하지 않는 애인데 그동안 저한테 많이 기어가지고 제가 애를 좀 많이 망쳐놓은 것 같아요. 아, 저희가 지금 이제 1대1인데 와, 진짜 진짜 살 떨렸다 마지막에. 와. 3라운드 결승. 아, 전 보고만 있는데도 너무 심장이 쫄깃했어요. 아. 지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게 시즌 1 때 또 마찬가지로 1대 3까지 갔다가 전 지고 성진이 이겼어요 그때. 아, 그래요? 네, 그죠. 근데 팀이 달라가지고. 근데 원래 처음 이겼던 팀이 3라운드에 졌어요. 맞아. 그건 있어. 자, 이제 최종 라운드입니다. 네. 이번 라운드에서는 각 팀의 대표 두 분을 선정하셔서 1대 1 대결 두 번을 펼칩니다. 두 번을 해서 한 팀이 두 번 다 승리를 하면 이대로 오늘의 게임은 종료가 되고요. 1대 1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각 팀에 한 분씩만 더 뽑아서 최종 마지막 게임 진행할 대전입니다. 첫 번째 대표 선수 입장해 주십시오. 저부터 대표님. 네. 저부터 할게요. 예. 네네. 저부터 할게요. 이제 콩이 나오겠죠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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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가고요? 하고 정의는 승리한다. 정의는 승리한다. 자, 오늘 양심 없는 홍진호 팀을 저희가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뻔해. 뻔해 뻔한 거지. 이해 될 거 아니야. 항상 뻔해. 야. 또 발리려고 온 거야? 자, 홍진호 감독이 또 직접 나왔습니다. 사실 이런 게임이라면 그냥 두 분이서 링에서 만나서 뭔가 삐치 있는 혈전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. 그리고 연락만 이제 누구가 이기는지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선은 임요한 선수한테 갔죠? 네. 아, 뭐 끝나기 전에 더 하실 말씀 없나요? 불러. 아, 뭐 오면서 각오 같은 거 한마디 했을 텐데. 아, 그냥 각분히 지려받고 온다고 했어요. 저는 뭐 정의는 승리한다는 얘기를 남기고 왔는데. 아, 야, 이거 또 정의 승리하라고 또 이게. 아! KA. 우린 KA. 아, 말도 안 돼 진짜. 아, 제발 나쁜 거야. 힘들어 이야.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, 진짜. 어떻게 저렇게 줘? 이야. 표정 갈래, 표정 갈래. 진짜 좋은데, 아, 이거 진짜 또 운빨이 밀릴까봐. 오늘 약간 다 쓴 것 같긴 한데, 좀 무한 샘솟는 운빨 플레이어라서. 액션 나오세요. 레이스 4개, 콜은 2개 더 세요. 저 뭐 했죠 이제 저도 지금? 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올인한 거 알죠? 따라갑니다. 올인하시는 줄 알았어요. 자, 따라갑니다. 아,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요? 룰을 준수하세요. 달아먹는 건 달아먹는 거. 달아먹는다. 아직까지 모릅니다, 사실. 자, 제 얘기 나왔습니다. 에이스. 에이 떴습니다. 최고 얼백. 최고 얼굴. 3개 되죠? 한 개도 돼요. 3개 가지 말자. 가지 말자. AK 떴다고 A가 또 떨어진다. 하든. 2개요? 아니요. 3개. 저는 두 번째부터 하겠다고 하겠습니다.
가지. 이걸 피해가네 이걸. 어? 이걸 피해가네 이걸. 어 좋아. 좋았어. 나이스 플레이. 아 벌써부터 실력 차가 나기 시작하죠? 아니 무슨 이게 실력 차예요? 블라인드 하나 두 개 나와주세요. 아 두 개예요. 자 일단 난 전 카드를 보지 않겠습니다. 좀 보겠습니다. 제 얼굴을 잘 가르쳐놨어요. 코로나 하나 더지. 얼굴 보니까. 한숨까지 쉬고 그래 여기가 연기력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. 가겠습니다. 어디 가? 집에? 올인. 자, 여기 그 뾰족한 거 하나로 나오면 끝나는 거 알지? 들어보세요. 우린 11개, 코는 9개 되지. 여러분. 오, 이렇게 돼버리면. 아, 진짜 말도 안 된다, 진짜. 오, 야, 우리가 훨씬 좋네. 야, A2에 A10이네, 우리는 A10이네. 아, 남은 거 하나는 이제 운빨인데 자, 운빨 일단은 제가 무조건 이기고 있거든요? 무조건 이기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, 중요한 건 홍진호의 운빨 홍진호가 지금 에이스 하나 들긴 했어요 에이스 하나 들었는데 키 커가 별로 안 좋을 거란 말이야 아홉 개면 집에 보낼 수 있어요? 아, 아홉 개 더예요? 네 아홉 개 더 야, 나는 다음 게도 있네. 어, 왜 한 번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칩 차이가 많이 나지? 칩 저 덜 준 거 아니에요? 똑같아. 똑같아요? 아, 이거 진짜. 희한하네. 잘 가, 집에. 자, 따라갔습니다. 아, 자, 이렇게 되면. 자, 하나씩 보여줄까요? 오늘 참 컨셉이 추잡하다. 보내주세요. 아, 이겼다, 이겼어. 이미 이겼다. 에이스 빠니까 저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 트레이드 마크는 예. 알겠는데 아 그럼 나의 트레이드 마크도 보여줄게 나의 트레이드 마크 아우추가 세 장이네요 아우추가 세 장이야 에이스구만 자 아우추 세 장 자 이뜨면 돼 이뜨면 돼 확률적으로 쉽지 않아 이뜨면 돼 자 찹찹도 좋아요 그냥 찹찹이 어떻게 나오니 2, 3, 4, 3, 5 5, 3, 3, 3 3도 있다 아, 진짜. 5 지금 일단 빵꾸예요 1, 2, 3 있으면 일단 스트레이트 되세요 아 그러네요 1, 그러네요 그러네요 3 있으면 5 3, 3 5, 3, 3, 3 3도 있다 아, 3도 있다 아웃 4개 들어왔어 아, 3도 있다 크로보도 있다 크로보 3 3, 3, 3, 3 3, 2, 3, 다시 피자! 그렇지! 아, 그렇지! 한 번 더! 2, 3! 2, 3! 2, 3! 3! 2, 3! 자, 마지막! 마지막! 이거 안 돼야 될 텐데 2, 3! 2, 3! 3! 2, 3! 그렇지! 킹이 나왔습니다! 임요환! 네, 키커 임요환 씨 이겼어요. 승리입니다. 네. 그렇지! 아, 이겼네요. 그렇지! 상대가 안 되지. 네가 운이 없으면 내 상대가 안 된다는 거. 끝난 거예요? 카드 없고 운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끝나죠. 네. 가자, 야. 너무, 야. 추잡한 짓 그만하고 빨리 나가자. 아, 큰일 났다. 성준이 어떻게 보냐. 지금 딜런이 불편하다. 빨리 나가자. 성준이 어떻게 보지? 아, 괜찮아, 괜찮아. 2등도 아니, 잘한 거야. 근데 어쩔 수 2등도 없어. 잘한 거야, 2등도 잘한 거야. 어딜 건드려, 남의 남자야. 아, 카메라 쉬워요, 화나니까. 아, 진짜. 공댄스. 같이 에이스 주고. 같이 에이스 주고 나는 왜 1을 주고 이 형은 팀을 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. 아, 에비선 비틀기. 멋있습니다. 와. 이렇게 된다. 아 정말.
이게 너무 이지하네 이지해 그냥. 진짜 이지하네. 또 지금 트레이드 마크라고 이 나왔다고 바로 늦는 거 봐요 저거. 아, 형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. 아 이건 뭐 패가 자꾸 갈리니까.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진짜. 잘했어 잘했어. 형 아 진짜 아, 예, 잘했어.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. 자 두 번째 선수 대표 선수. 나 진짜 모르겠다. 미련 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.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. 안 되겠어 이거 그냥. 아, 이미 8돈이 50% 날라갔어. 아 흐름이 어쩔 수가 없어. 누가 올까나. 누나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 너무 패 없는 거 아니에요? 아 패를 모르시는구나. 진짜 10번에 한 3번은 그래도 우리가 흐름이 와야 되는데 진짜로 너무 다 좋아요 저쪽에. 최성준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. 고민왕. 네? 인정. 네네 고민왕. 네. 뻔하죠 저기 뭐 최성준 씨 나오겠죠. 뭐 그리고 뭐 그럼 뭐 또 이겨야죠. 네네 이기고 빨리 끝내야죠. 빨리 끝내는 게 아우 지겨워. 아우 진짜.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네. 아이 나 진짜. 아 진짜 쉽지 않다.